프로 안 끌리네? 신기하다. 뭐야 지금 저거? 재밌네. 저런 플레이가 된단 말이야? 걔네요 유차 쓰죠? 도망가기 위해서 뽀삐 보고. 근데 캐네 있잖아. 캐네 어쩔 건데? 캐네는 어쩔 건데? 저, 여기다 아, 아 미니 봤어, 봤어 봤어 보였어 보였어. 어? 저.. 아유 아. 저 방법이 없다. 미사일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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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심리전 미사일포탑 왜 안 깔지? 왜 집에 안 깔지? 때리고 깔려고 그러나보다. 캐넨 기다렸... 아 캐넨 기다렸네. 네. 빨리 가도 죽는 거 아니었을까요? 아니 그래도 뭐가 됐든 했어야지. 잡히네요. 아 진작 집에 가든가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기르고 가 이거 좋네. 이거 좋네. 이거 좋네. 이거 잘했네요. 디오지 좋지. 이건 잘했네. 라이즈랑 캐넨이 여기서 시동 끌어주고 잘했네요. 그러면서 키라 한 번 더 음파. 이건 잡을 수 있어! 파티오 킬 먹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 가져가고 나쁘지 않아요, 분위기가. 요플레는 잡혔지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영겁의 지팡이 나왔어요. 나쁘지 않아요. 블루도 나왔어요. 나쁘지 않아요. 지금 라이즈가 근데 파밍을 더 했어.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제가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게임을 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겠죠, 알아서. 뭐 알아서 하긴 하겠지만. 네. 다행인 건데 라이즈가 킬을 먹지 못했어요. 근데 무난한 성장이 무섭죠 라이즈는 사실. CS 다 따라왔고. 아 이거 너무 높은 수준에서 지금 하는 거 아닌가? 아마 여기서 딩고를 포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거 아직까지는 그냥 평범해 딩고가. 근데 캐넨이 너무 잘 컸다. 저거랑 상관없이 아직까지는 이 딩고는 나도 하는 딩고야. 이 이상이 필요해. 이상. 더 많은 걸 난 요구 원해. 원해? 원해. 만족스럽지 않아. 일단 판테론 나보다 못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 저분이 판테론 유저가 아니야 내가 볼 때. 그런 거 같아 제가. 판테론 유저가 아니야. 애시당초. 아,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스프로티놈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도 파이브. 파이브 무가지역에 빠진 놈이. 다이아 1들한테. 아 근데 그거 있어. 챔피언 하나만 두고 오면 확실히 판테온은 형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어 죽었다. 확실히 판테온 하나는 형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물론 형보다 판테온은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이분이 그분은 아니야. 지금 탱테온 같거든요. 의미가 더 잘 먹히지? 예, 그거 같아. 예전에 형이 저 가르친다고 판테온. 했다가 망하니까 형이 그냥 너 어쩔 이제 방법이 없다고 너 거인의 어른이라도 가라고. 어? 저 뭐야? 순간이동. 순간이동. 따라가줘야지. 저 따라가줘야지. 따라가줘야지. 오고 있어. 오고 있어. 딩고 따라가줘야지. 딩고 따라가줘야지. 진작 갔어야지. 오고 있어. 진작 갔. 어? 버리면 안 되지. 진짜 갔어야지. 이거 봐, 진짜 갔어야지. 이거 봐, 안 가는 이만 못하게 됐잖아. 제가 하이머딩 거 아닌데요? 제가 하이머딩 거 아닌데. 진짜 갔어야지. 라이즈 텔포트 하는 거 보자마자 탑이나 보스로 바로 갔어야지. 아, 죄송합니다. 갔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 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갔어야 되는데. 아니요. 아니 거기서 괜히 망설이고 있으면 어떻게 딩거가 탑 미드를 밀든가. 예. 다음에 좋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조합상 그것도 있네요 확실히. 조합이 좀 안 좋기도 하죠 사실. 캐넨이 퍼플 팀이었으면 그럼 좀 괜찮았겠다. 달랐지. 이게 뒤로 갈수록 사실 어려운 조합이죠? 앞으로 가도 어려웠고 뒤로 가도 어려웠고. 아, 그러니까 따지면 라이즈도 있고 캐넨도 잘 성장했으니까 후반으로 가서 뽀삐도 하드캐리 할수 있잖아요. 지금 뒤로 가서 사실은 어려운 조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판테온도 분명히 유통기한이 있고. 아 그리고 뽀삐가 지금 3일째 트리를 준비하네요. 정규 뽀삐가. 저게 저런 식으로 템트리를 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챔피언이 뽑히죠. 이게 외교관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궁극기 때문에. 너무 쎄 그거. 그거 한번 쓰면 거의 모든 딜을 다 씹어버릴 수 있죠. 원딜 하나 죽이고 시작하잖아요. 다행인데 원딜이 뽑히 보고 오르고 골랐나? 그렇죠. 그렇죠. 그럼 결국에 실질적인 순간 딜은 판테온이라는 건데. 근데 탱테온으로 갔잖아. 네, 근데 판테온이 못 컸으니까 딜이 없는 상황이네요. 아, 판테온 지금 동력의 장화 같네. 이러고 선 이니시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선 이니시 합니다. 판테온이 선 이니시 합니다. 선 이니시 합니다. 딜이 있나? 네. 딜이 있나? 난 그게 걱정이네. 없지. 딩고도 안 되고. 이쪽은 지금 라이즈도 있고 캐넨도 있고 뽀삐가 한번 물고. 저거 물려도 캐넨이 궁극기 쓰고 들어오잖아요. 다 빈사 상태돼. 그러니까 캐넨 존냐까지 있어요. 아 존냐 있어 지금? 캐넨 존냐 있어요. 벌써?
네. 아이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아 이거 영혼 없는 리액션 진짜. 내가 그 진짜 사나이라는 새 예능을 보는데 네. 거기 나오더라고. 몰라. 조교 말에 따라서 이렇게 애들이가 움직이잖아요. 막 우르르. 근데 네, 뭐 네. 실제로 하는 거 없이 네. 그 영혼 없는 리액션 이렇게 나오는데 어 빵 터졌어. 아니 그러면은 너무 웃기더라고 진짜 사나이. 진짜 사나이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1회는 재밌는데 이제 2회에서 좀 재밌어져야 돼. 샘 해밀턴이 너무 웃긴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외국인이잖아요. 아 진짜 그럴 수밖에 없네요. 너무 웃겨 애가. 그 공무관이란 말도 외국인이 한국군에 참여하는 선생님 말이라며요? 204변 훈련기한 샘 해밀턴입니다. 막 이러는데. 네. 아 아니 아니요? 아 아닙니다. 뭐 이래. 아, 요새 재밌는 예능이 슬슬 등장하네요. 네. 아 그 진짜 빵 터졌던 게. 이거 아 지금 이거 얘기해. 아 어차피 아, 얘기하셔도 돼요. 뭐가 빵 터졌대요? 아 그 대대 그 신고하는데 자대 네. 전입 신고하는데 네. 각오를 말해야 돼요. 악수하면서 네. 어,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식상한 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네. 김순호가 북괴군을 내가 이러고 있어. 자 캐럿 전입니다. 이제 장난 나갔고 캐럿 잡혔고요. 외교가 못했을 것. 시작하기에 좋아요. 파티어 다시 잡았고요. 잘했어. 잡았고요. 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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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 싸웠어요. 이거 진짜 대박. 이보다 잘 싸울 수가 없어. 이 조합으로 최고죠. 최고 최고죠. 딩고 최고죠. 딩고 파티어. 아 뭐야 이거 체력이 잡았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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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진짜 잘 싸웠어요. 와. 근데 캐논공이 생각보다 그렇게 잘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죠. 생각보다. 다시 한번 볼까요? 피웠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번 더. 한 번 더. 여기서 캐논이 들어오면서 너무 많이 맞았어.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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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파티온의 딜교환을 못 당했지. 여기서 들어와. 너무 많이 딜교환을 못 당했지. 여기서 눈에 대장을 너무 많이 맞았어. 그리고 딩거 위치, 딩거 위치, 딩거 위치. 뒤로 빠지면서 잔나 죽고. 그렇지, 딜을 넣을 수가 없지. 라이즈가 딜을 못 넣네. 라이즈가 딜을 넣을 수가 없지. 네. 초등학교 위치한 게 이게 좋았네요. 딩거, 딩거 위치, 딩거 위치, 딩거 위치, 딩거 위치, 딩거, 딩거 위치, 딩거 아름다운 위치. 죄송합니다. 아, 귀 아파 죽겠네. 죄송합니다. 이비인후과 가겠네요. 잘했네요. 네, 엄청 잘했네요. 네. 한타 잘했네. 그렇죠. 일단 케넨이 체력이 너무 많이 깎인 상태에서 인위치를 걸어버린 게 손해였어요. 판정 궁도 아름다웠어요. 아, 이거 잘했어요. 지금 딜리가 진짜 잘한 게 여기 스톱 빼고 욕심부리다 스킬 하나 더 넣으려고 보이 죽었어. 그렇죠. 근데 정확히 아... 스톱만 넣고 딱 빠진 게 대박이었죠. 그렇죠. 드래곤 가야죠. 그렇죠? 그렇죠. 기회 생겼어. 사람 기회 생겼어. 이거 용까지 먹으면 1000골드 이내로 줄어들어. 그렇죠. 기회 생긴 게 유통기한 좀 늘어났어. 지금 1000골드 1000골드로 좁혀졌어. 좁혀졌어요. 여기서 한타만 딩거가 진토 얼마 있어? 딩거 2100원. 2100원이면 쓸데없이 큰 지팡이? 쓸데없이 큰 지팡이. 일단 쓸데없이 큰 지팡이 사야 되고 도라닝 팔고 마음새 신발 살 수 있어요. 아니면 곡괭이. 아니면 아테나의 부정한 성들. 잠깐만 돈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도라닝 하나 팔고. 맞잖아. 도라닝 하나 팔고 쓸데없이 큰 지팡이랑 마법사의 신발 맞췄을 거야. 네. 마법사의 신발 먼저 사고 네. 기다렸다가 도라닝 팔고 네. 쓸데없이 큰 지팡이. 나는 쓸데없이 큰 지팡이 먼저 살 줄 알았는데 좀 다르게 생각해. 마법사의 신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네. 일단 마법사의 신발 그러니까 신발을 먼저 사고 좀 기다렸다가 한 거고. 근데 이제부터 문제는 뭐냐면 상대도 방금 진 그 한타를 보면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던지지 않을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자, 여기 있다는 거 알아요. 여기 있다는 거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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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알고 있어요. 너 놀랍다. 미치잖아. 이게 나아요. 그렇지. 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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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웃음 안 되는데. 미쳤다. 벽에 부딪혀서 죽은 것 같아요. 벽이 너무 아파가지고 죽은 것 같아. 우와 이러면서 벽에. 다시 한번 볼까요? 뇌진탕 당한 것 같아.
좀 미쳐 죽었어요. 여기서 너무 웃기게 죽었는데? 아 여기서 잘 싸워서 잘 싸웠는데 여기서 벌써 맞고 와 돌면서 죽었어. 다시 한 번. 또 봐요? 어 다시 더 슬로우로 더 슬로우로. 어, 왜 이렇게 웃기지? 다시 안 봐요? 다시 안 봐? 아, 보라고 여기. 우리 잘 싸웠어. 최대한 잘 싸웠어. 네, 근데 웃어. 여기서 비교하다가 타겟이 딱 바뀌면서 어, 그렇지. 여기서 슬로우. 여기 보면은 여기 브릿지거든요? 뽀! 뒤집어져 이렇게. 우와! 아 근데 벽에 진짜 부딪혀서 죽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 맞아요? 공격이... 벽에 부딪히면 뭐 추가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 몰라. 트리스타라봉에? 몰라. 그 트리스타라봉이 어떻게 들어가지? 전멸 맞은 그 상태로 맞은 거예요. 신기하게. 아 근데 너무 불쌍히 죽었다. 방금은 우리 곳이 너무 당당하게 들어왔어. 아. 안에 몇 명 있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한 명 있다고 들어간 건데 방금 반대가 된 거죠. 우리 곳이 너무 많이 맞고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그렇죠. 아니 얼어붙은 망치를 가네? 얼만 가려고 하나요? 오! 치킨 인가요? 그렇겠죠? 아, 얼어붙은 망치, 얼어붙은 번틀릿이랑 얼어붙은 번틀릿의 한국 이름이 얼어붙은 망치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얼어붙은 주먹인가? 네. 얼어붙은 번틀릿. 번틀릿이 장갑 아니에요? 얼어붙은 장갑? 맞아요. 얼어붙은 망치는 이거에서 업그레이드하는 그렇죠, 망치. 얼마?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서 공부를 하세요. 죄송합니다. 한 템을 안 가는 템을 잘 모르는가? 아, 저 템을 가면 안 돼요. 망했다는 증거야 저거. 저 왜 갔죠? 근데? 굳이 저거 하면 판템을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저 템을 할 거면. 그렇죠. 다리우스나 저 템 갔을 때 좋은 챔피언 뭐예요? 형태로 따라가 붙는 오공. 그렇지. 사실이 전형적이고 오공이나 뭐 예전 미신 평타로 따라 붙는 그렇죠 뭐 그런 템 판테온으로 저 템을 갈 거 판단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우르곳이 왜 했는지도 신기하네. 우르곳이 뭔가 장인의 숨겨 있는 그런 우르곳이 아니고 그냥 한 우르곳이야. 탱커가 없어서 간 거 아닐까요 진짜로? 탑과 나를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원딜이 지금 장인의 숨결이 있는 움직임이나 액션이 없어. 영혼 없는 액션이야 저게. 형처럼? 그렇습니다. 어! 튕겼다. 아니. 아 노렸구나 그래블. 아 연기하는 거 없어 잤나. 어쩔 수 없이 너무 쉽게 눌렸어요. 저 어쩔 수 없어. 판처럼 저러고 있다가 딜이 없거든? 초동력과 위치 전환기 이니시에이팅이 되나? 판테온이 지금 와 나이 잘 밀었다 대절풍으로. 개나이스. 대절풍 진짜 잘 밀었어요. 개나이스. 이거 여기서부터 딩거복샷. 여기서부터 딩거야. 딩거야. 잡았어. 여기서부터 딩거야. 잡았어. 여기서부터 딩거야. 트리. 딩거야. 트리. 딩거야. 트리. 딩거야.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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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없어. 아 우와! 판테온 진짜 잘한다. 이건 뭐야? 판테온 진짜 잘한다. 오! 아 저건 좀 바로 W 계속 연타했으면 됐는데. 잔나가 잘하는 거. 판테온 지금 다시 한번 판테온 어떻게 살아남았지? 아 근데 내 느낌이 뭐냐면 이게 다들 각자 할 거를 다 해주니까 잘하는 거 아닐까요? 어 지금 판테온이 거기서 어떻게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지 모르겠네. 여기서 볼까요? 슬로우로 볼게요. 저 판테온 진짜 잘했어. 여기거든요? 여기서 이거 잘했지. 잔나가 진짜 잘했어요. 대전풍만 띄우고 그래도 닿으니까 한번 밀었어요. 이게 대박이었고. 이게 대박이었지. 여기서 판테온 움직임이 일단 굴고 드리... 뒤에서 추격차 굴고 민신이 진짜 오래 걸었네. 민신이 진짜 탱크 잘했네. 판테온이 딜러로서의 역할을 잘해줬고 우르곳이 앞서서 모든 딜을 다 받아내주네. 그렇죠. 딩거랑 판테온이 그래서 프리딜 했네 계속. 그렇네. 니신이 몸으로 다 맞고 니신도 눈방패 선택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렇네. 잔나 계절풍이 좋았고 그 다음에 니신이 맞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우르곳이 맞아주고 다시 니신이 맞아주고 그런 동안에 둘이 프리딜하고. 잔나 장인어른 진짜 잘한다. 이공
적응은 좀 아쉬웠어요. 적응은 어쩔 수 없어. 이 궁은 트리스타나 W 런타에서만 잡을 가능성이 조금 있었는데 안 됐지 뭐. 가위 약간 그런 거 같아요 형. 판테온에 대한 이해도는 떨어지는데 형보다 떨어져. 근데 한타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임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지 다 이해하기 때문에 게임을 나보다 잘해. 그치 그치. 게임을 나보다 잘해. 판테온은 나보다 못하는데 게임은 나보다 잘해. 그런 느낌이죠. 야, 내 이 정도로 잘하면은 진짜 나 와, 근데 나보다 확실히 잘한다. 그러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그렇지. 거지 훨씬. 이 챔피언에 대한 이해도는 형이 높은데. 그렇지. 게임 자체를 나보다 잘하다 보니까 한타에서 판테온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딜링이 되네. 그게 생존도 그게 되고. 클라스인 것 같아. 그렇지, 클라스지. 근데 이거 몰라 정말 몰라. 몰라. 3천 군데밖에 차 안 나요. 몰라. 아니 진짜 몰라. 한 번만 해요. 아 죄송합니다. 여우형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죄송합니다. 몰라. 유치원생이세요? 죄송합니다. 나림이랑 같이 뭐 학교 다니세요? 네. 나림이도 초등학생인데? 아니 벌써 초등학생인데? 예, 초등학교 다 이게 리신이랑 우르곤이 좀만 더 버텨주잖아요? 아 근데 판테온이 어차피 딜이 안 돼서 얼마 갔대 진짜로? 얼마 가는 틀이었으니까 이게 전반적인 딜량이 와, 보통 그 야마라 모드 정도는 간법한데 워낙 상황이 안 좋았던 거지 판테온이. 그거네. 탱커가 너무 없다 보니까 탱커를 좀 분담하는 듯한 느낌? 그 굳이 판테온을 할 필요 없었다니까 이지당초에? 판테온이? 저거 말고도 저 정도의 CC 있는 챔피언, 저 정도, 저거보다 더 한타 기여도 높은 챔피언들이 얼마나 많은데. 50. 그럼 50만 해도 훨씬 좋지 지금 상황에서는. 3일차 나왔네 뽑기. 아 뽑기 너무 세다. 그리고 라이즈가 템을 와 딩거를 무서워하는 템을 갔네. 정령 영상을 갔어요. 딩거가 지금 존중받고 있네. 아프다는 걸 안 보여요 딩거. 알게 모르게 딩거 딜에 대해서 존중받고 있네. 원래 저렇게 되면 딩거 딜 무시하고 물방 지금 뭐 얼어붙은 심장이나 이런 거 갔어야 됐거든. 지금 존중받고 있네 딩거. 미신 자 드래곤 먹었어요. 그렇죠. 3000군 차이 우르고 초동력 가위치 장기 초동력 가위치 장기 라이즈 잡아야 돼. 아 실패했어. 트리스타 이거 안돼. 이거 라이 이거 판테온 개죽입니다. 아 판테온 타입 되는 순간 망한 건데 완전 개죽. 아 판테온이라서 공격하면 안 되는 거였어. 왜 안 되는 거였냐면은 꼭 그 딩거의 터렛이 있는 데서 놀았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안 했잖아 지금. 오오 이거 얘가 죽을 뻔했어요. 홀 이거 병풍에서 죽을 뻔했어. 홀 방금 좀 아쉽네요. 자 블루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블루가 있어서 이거 지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잘? 못 지키겠네. 아 지켜야지. 지킬 수 딩거라면 지켜야지. 딩거 너라면 할 수 있어. 좀만 더 막아. 그렇지. 오 잘했어. 좀만 더. 그렇지. 오 아파요. 좀만 더. 아파요. 더. 오 잘 찼다. 아 엄마. 딩거. 너. 뭐야 캐논이 궁 안 쓰고 있었구나. 캐넨궁이 남아 있었구나. 치야. 그렇지. 어, 판테오. 리신 발차기. 나이스. 판테오. 아우. 빨리 가. 와. 와. 아슬아슬아슬아슬. 재밌다. 진짜 아슬아슬하네. 재밌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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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우르곤. 우르곤 트리플게. 우르곤이 그거 있어요. 나바드로 지금 먼저 나왔고요. 요 플레. 오오아 끝이 안 좋네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런 데도 판테온이 오버댓이 아니야. 근데 이런 데도 난 이 조합도 이기는 게 더 신기해. 이기지 않고 있지. 비슷하지. 아까 한타에서 밀리지 않는 게 너무 신기해요. 물론 상대가 약간 무리하고는 있는데 근데 핀치 저분이 잘한다 게임을. 리신이 진짜 잘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리신 잔나도 깨알같이 잘해주고 있고 다섯 명이 다 잘해요. 그러니까 정글이랑 소포시 그치 그치 그러니까 다섯 명이
자기가 해설에 대한 이해도로 떨어질지 몰라. 근데 게임을 잘해. 게임을 잘해. 게임을 잘해갖고, 그러니까 뭘 해도 1인분을 하는 거야. 게임에 한타 특히 한타 들어가면 1인분을 하는 거야. 자기 위치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스킬들 정확하게 다 넣어주고 이걸 하는 거야 지금. 다 잘해요. 상대도 이해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컸는데 지금 상황에서 압승을 못하니까 판테온 궁이 이니시 궁이 아니고 그냥 판테온은 다리우스처럼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추적궁으로만 써주고 딩거랑 같이 호응만 해주잖아. 이거 한타 진짜 몰라. 이거 진짜 몰라. 딩거 포탑 위주에서만 싸워준다면 이거 왜 그러냐면은 상대 입장에서 포커스를 하기 어려워. 우르곳을 포커스 할 거야, 판테온을 포커스 할 거야, 딩거를 포커스 할 거야, 리시를 포커스 할 거야, 잔나를 포커스 할 거야. 지금 포커싱을 하기가 어려워 챔피언 집업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빌이 분산돼. 그 상황에서 기회가 생기는 거지. 이 사이에 뽀삐 궁극기 떨어지면 뽀삐 수상당한 건 아니고 도망쳐야 되고 캐넨도 존나 빠지는 거고. 자, 판테온 왔습니다. 지금 리신 걸 것 같은데요? 리신 걸 것 같은데요? 리신이 몸 잘 지렸어, 몸 잘 지렸어. 빌 났어! 리신 살았어, 리신 살았어. 괜찮고 대박! 뽀삐 살았어! 파진 전사. 아, 이건 빠져야 되는데. 아, 이거 지겠네요. 지겠네요. 이기나요? 지나요? 이기나요? 포탑! 포탑! 깨가지고 포탑! 포탑! 잡고! 잡고! 띄우고! 자, 오래 살았어요. 깨가 오래 살았습니다. 잡고! 더블킬! 라이즈 밀어냈어! 라이즈 타워 안으로 밀어냈어! 충격 수류탄! 어우, 라이즈 졸라 쎄! 그래, 빠지고 이거 역으로 한번 잡나? 미사일 포탑! 미사일 포탑! 미사일 충격! 초소형 미사일 로켓! 아! 초소형 미사일 로켓! 잡고! 그렇지! 아! 리신! 와드 리신, 보고 있어! 아, 근데 갈 방법이 없어! 갈 방법이 없어! 와드 없나? 와드 없어! 와드 떨어졌어! 어? 어? 알고 있어! 와드 알고 있어!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알고 있어! 어떻게 알았지? 아, 우리, 있어. 아, 우리 이거 이 시점이지? 와드 있나 보다, 어디에? 아! 졸라 세네, 라이즈 짱짱맨! 완전! 완전 짱짱하네. 여기 와드가 있었죠. 그렇죠. 망령의 영상을 갔구나. 네, 우리가 이샤로 봤구나 계속. 네. 이샤로 봐가지고. 야, 망령 영상 가니까 좋네. 망령의 영혼. 망령의 영혼. 정령의 영상. 아, 두 개 합쳐서 얘기하는 거군요. 아, 그렇죠. 깔끔하게. 깔끔하네요. 그래도 존중받고 있다니까. 빈거 존중받고 있어. 방금은 뭐랄까. 아. 판테온이 이니시를 저렇게 걸면 안 될 것 같아요. 딩거 판테온 조합이 내가 말했잖아. 이니시를 거는 게 아니고 판테온은 상대를 추격하는 데 궁을 쓰고 최대한 딩거 포탑 있는 데로 끌고 와야 돼. 그리고 지금은 안으로 들어올 만한 충분한 뭔가 개연성이 있어. 왜냐하면 유리하기 때문이야. 아이고, 우와. 예측하고 앞으로 있는 거야? 궁극기. 나 뒤로 할 줄 알았는데. 아직 궁극기 없다. 궁극기 돌. 아니야. 그냥 이거 그냥 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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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 싸움만 해, 싸움만 해, 싸움만 해. 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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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탑. 싸움만 해. 아, 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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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냐, 죽냐. 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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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탑. 잡았어, 잡았어. 포탑 잡았어. 잡았어. 캐럿 잡고, 캐럿 잡고. 여기서 싸우면 돼, 여기서 싸우면 돼. 이제 궁 끝나. 그렇지, 이런 궁.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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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로 먹으면 돼. 바로 먹으면 돼. 순삭 한발 전사! 리신 응파! 라이즈 리신 응파! 그렇지, 응파! 충격 응파! 몸 느리게 만들어, 느리게 만들어! 충격! 수리오! 탄! 발사기! 충격 수리오 맞췄어! 잡았다! 요놈! 잡았다! 라인 좋아. 근데 아우 아직 포탑 하나 밀었네요. 괜찮아. 바로 보면 역전이 시작되는 거야. 파론. 지금 이거 엄청 세요. 근데 딩거인데 졸 졸라 세. 개 엄청 금방 잡아. 못 오죠 이거. 오면 죽습니다. 그렇지. 바로 잡을 수 있어. 오케이. 막아줘. 뭐 얘들아 먹어. 딴 생각하지 마. 뺏기면 이거 난리 난다. 그렇지. 엄청 세졌어요. 블루까지 뭐 뺏었나?
일단 아 니신이 먹었네. 딩거존이라고 합시다. 딩거존 안에만 들어가면 그렇지 무조건 이겨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빤테온이 인신하면 안 되고 어! 당근녀까지 싸워야 돼. 딩거존 안에만 들어가면 돼. 지금 그리고 원어부터 망치랑 워무가 못 나왔어. 저렇게 그러니까 이템이 좋은 게 뭐냐면 올해 계속 지속적으로 싸우는 거. 그렇지. 포탑으로 계속 지속 딜. 판테온이 아니고 다른 챔피언의 저 템이었으면 이렐리아였어 봐. 난리 났다니까 이 게임. 잠깐만. 지금 저거 아마 공허에 지팡이 가려고 하겠지. 공허 지팡이. 잘 됐어요. 그리고 리신이 그리고 너무 잘하네. 적재적소에. 잘해. 이게 이거 아직도 중첩되나요? 두 개? 이제 중첩 안 되지 않나? 서로 중첩될 거 아니야. 아니, 서로 중첩도 안 돼? 예전에는 팀끼리 완전 다 다섯 명이 다 중첩됐잖아. 아니 예전에도 안 됐어. 예전에 그거 됐어요. 처음 나오자마자 룬방벽 한 명이 룬방벽 가고 한 명이 군단의 방벽 가면 그 다섯 명이 다 중첩됐어. 아 룬방이랑 군단? 그거 패치됐겠죠 지금? 패치됐지. 어? 좀 못 잡아. 장난 잘하기 때문에 못 잡아. 장난 잘하기 때문에 못 잡아. 절대 못 잡죠? 못 잡아. 이거 뽀삐가 끝났어. 뽀삐 어! 켜! 아니야 우리 켜. 빤테온 내주고 둘 잡으면 이득 아닌가요? 오! 오! 딩거! 그렇지! 조동력감 위치잖아! 끼! 그렇지! 잡았어! 캐네를 리신이 맞고! 그렇지! 이제 라인 미는 거지! 난두인의 예언! 대박! 드래곤 판단! 좋아요! 그러면 그 역전됐어요! 어? 뭐야 저거 누구야? 쟤! 누구? 아 근데 어 퇴이지 지금 유신이 파티입니다.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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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좀 늦었다. 반짝이 대박! 난디 저 터뜨렸어. 난 터뜨렸어. 존냐 쓰면 죽어. 이거 존냐 쓰면 무조건 죽는다. 존냐 쓰면 무조건 죽어. 우와 이 호흡이 둘이 개쩌네. 이렇게 내가 말했잖아. 이니시궁이 아니라 신격궁이면은 이길 수 있다고. 그렇죠. 대박. 글로벌군들 수술 따라 붙습니다. 이게 포탑이 밀리는데도 글로벌군들 앞선다는 건 포탑 밀면은 더 앞설 수 있어요. 그렇지. 딩거가 이거 진짜 딩거가 뭐라고 해야 돼. 딩거이기 때문에 지금 역전이 나오는 거야. 딩거 존아 그 안에 포탑 그러니까 사실 한타에서 누가 포탑을 때리고 있어요. 타워를 누가 그걸 때리고 있어. 그리고 이거 딩거 존 안에 가 있으면은 딩거만 노리면 죽일 수 있거든? 근데 유체화랑 전멸이 있다 보니까 못 잡아 상대가. 와 지금 쿨감 40%인데 내가 말했잖아. 상대는 지금 누구를 포커스해야 될지 너무 혼란스러워. 이게 만약에 스카이프나 네이톤 톡이라도 하고 있어서 누구 노리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면 돼. 이게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누구 노리자 이렇게 해봐야 그 말대로 될 수가 없어. 딩거존 안 만들어 오면은 지금은 딩거존이냐 아니냐 이 싸움이야. 자 이거 탑 밀죠? 좋은 판단입니다. 어 이거 어? 어? 아 근데 지금 맞췄어! 아 근데 꼬시고 있어. 이거 가면 안 돼. 이건 꼬시는 느낌이에요. 꼬시는 느낌. 오! 그 탑 미는 게 안 오르고 싶잖아. 오르고 싶어. 그러니까 탑 미는 게 안 가는데 오르고 싶 많아 없어가지고 오르고 얼건 나왔어요. 얼마? 아 얼건. 얼음 좀만 들래? 네. 얼건. 미리 뽕 미리 뽕. 궁 쓰지 말고 판테온. 궁 쓰면 안 돼. 딩고 좀 만들어야지. 딩고 좀 만들고 오! 상대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돼. 아니면은 딩고 존을 만들어가는 세 번째 방법이 있거든. 타워 아빠. 이게 딩고존이 나올 수밖에 없어. 지금 타워 압박하고 있어요. 야 판테온 글로벌 궁 아 판테온 탑 밀면 이거 보이면 쌀 것 같은데 여기 빠지는 게 괜찮아 괜찮아 이 형은 괜찮아. 딩고존? 딩고존이 어차피 나오기 때문에 상대의 이니시는 무섭진 않아. 그러니까 자자 딩고의 조합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이니시가 없다는 거야. 상대 이니시가 봉쇄당하는 거야. 이래서 좋은 거예요. 자 이거 밀죠. 이거 밀죠. 무조건 밀죠. 그렇죠. 지금처럼 컨대고 와드 잘 박아놨다. 유체화 전멸 유체화 조합을 그 스펠을 들고 있는 입장에서라면은 이거 딩고 좀 만들잖아요? 딩고 좀 만들잖아. 어 누르면 안 되는데? 아이고 이거 잘못 잡았다. 이거 빠져야 돼. 이거 상대가 빠진 줄 알고 들어왔는데 잘 밀었네요. 어? 초동력 위치잖아. 대박! 아우 점프! 캐넨님 대박! 이거 존나 했거든요. 이거는 유신님 뭐 해줄 수 있나요?
여기 하나 잡고 끼리 잡고 제압되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잘했다. 제압되었습니다. 최악이 될 수 있었는데 이거 진짜 잘했다. 네, 최악이 될 수 있었는데 그리고 리신도 잘했는데 결국 트위스터나 살 수 있도록 만들었어. 그렇죠. 지금 사이에서 초동력과 위치 전환기를 써서 판테온 궁을 벗어나게 해줬습니다. 어이구 어이구. 아 잡혔어. 이거 한 방 나올 수 있는데? 한 방 아니고 끝난다.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수준이네. 30초인데? 아 궁거라서 싸움하는 것도 어떡하네. 이거 진짜 모르겠다. 아 이거 억제기까지 주죠? 억제기는 줘야지. 억제기는 줘야 되는데 근데 이거 넥서스 타워까지는 괜찮아. 딩거 나오잖아. 라인 좋긴 좋은데 라인 좋아서 빠지네. 어차피 딩거 나와서 못 밀었어. 타워 하나 정도 밀어봐야. 와 근데 이거 글로벌 골드 봐요. 6만 500골드인데 6만 300골드 200골드 차이야. 이제 글로벌 골드 의미 없어요. 라인이 그나마 좋아서 다행이네. 근데 지금처럼 딩거가 잘리고 시작하는 것만 아니면 딩거 전멸 유치 하나도 못 쓰고 순삭당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뽀삐가 밀치기 그거 강력한 일격 맞는 그 순간에 직사했다고. 요것만 아니면은 지금 상황은 몰라. 드래곤이라도 가나? 드래곤 있나? 아 보고 싶다. 보면 되지. 없잖아. 이거. 이제 딩거가 위력 위협적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그리고 여기서 포커스해야 될 건 딩거라는 것도 알아서 이제 딩거를 잡으면 게임이 풀린다는 거 안 거야. 바로 타이밍. 아 근데 지금 미드가 오라클이 없지. 미드가 또 억제가 밀려 있어서 이제 오라클 있네요. 리신. 리신. 오라클. 서로 오라클. 뭐 장인어른 2부로 끝나나요? 아니 3부. 3부까지예요? 아 이게 애매한데? 이게 바론 낚시가 지금은 블루사이드가 바로 낚시하는 게 굉장히 유리해. 딩거존을 벗어날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미드를 계속 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슈퍼미니언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딩거존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 어! 존을 깜치러! 와 미니언이다. 세대님 대박. 잔나가 또 앞에 없었어요. 딩거존. 오 근데 어쨌든 이거 사람을 딩거존 없어. 아, 지금 죽으면 다 죽었어. 지금 완전 기울죠. 여기서 경기 마무리 하는 거예요. 이제 가면 쭉 가겠죠? 이제 끝났지. 거리 좀 많이 돼. 신경 안 쓰죠, 나머지는. 잘 싸웠는데 아쉽네요. 와. 이거 많이 아깝겠다, 진짜. 이거 좀 아깝다. 진짜 아깝다. 우와. 아까 미드에서 여기 죽은 게 좀 컸네. 거기서 딘 거 죽은 게 결국은 네. 스노우볼이 됐어. 거기서 죽은 게 억제기를 결국엔 주게 됐고 억제기를 차라리 딘 거만 죽이고 그냥 빼든가. 아 진짜 잘했는데 이거는. 경기 마무리네요. 처형되었습니다. 그래도 잘했어요. 진짜 재밌어. 다섯 명이 정말 이게 다이아구나. 빨리 사과하세요 판테온한테. 아, 예. 초반에 자기보다 못했다고 해서 사과하세요. 저보다 훨씬 잘하죠. 그 게임을 리그 오브 레전드가 누가 잘 손가락 OP가 뭔지 정말 판테온 네가 잘 보여줬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손가락이 OP라는 거예요. 네, 진짜 손가락 OP. 절실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딜량 보여달라고요? 네. 딜량 보여드릴까요? 딜량이 챔피언에 가한 피해. 와 하이머 딩거 진짜 딜량 하이머가 나했구나. 딩거가 나했네. 진짜 잘했다니까. 딩거가 나했네요. 야 말했잖아 탑 판테온이 아니고 저기 이렐리아나 뭐 딴 챔피언이 같다고 생각해버려. 다리우스나 이런 거 상황이 달라졌다니까. 그러니까 딩거가 죽고 나니까 그냥 한타가 안 되죠. 그냥 끝나는 거지 게임이. 이거 봐 딜량 봐 딜량 진짜 압도적이네요. 개압. 네 죄송합니다. 받은 물리피해. 네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트리스타나 받은 물리피해가 이렇게 많아? 많이 맞았나 보죠. 그렇네요. 받은 피해량으로 봐야 되는구나. 아 라이즈가 제일 많이 받았네. 판테온이 그래도 많이 받아줬네. 와.
재밌었네요. 재밌었습니다. 자, 이렇게 2부 끝났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 잠시 후에 3부에서 다시 여러분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던한 남자들의 패션 놀이터 모주로 함께하는 장인어른 시작하고 계십니다.